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이 엘리베이터가 이거 지금. 야, 진짜. 야. 야. 안녕하세요, 비밀이야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한남동에 위치한 레스토랑 쿡투게더입니다. 1년 전 이맘때도 방문했던 쿡투게더는 일식의 기반을 두고 양식과 한식이 결합된 컨템포러리 레스토랑으로 독특한 외관의 건물과 자개를 이용한 압도적인 인테리어의 실내가 무척 인상적이었던 곳입니다. 다양한 제철 식재료를 그 어떤 곳보다 잘 사용을 했지만 각각의 완성도가 조금은 아쉬웠던 기억이 있었는데 최근에 음식이 많이 좋아졌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몇 번 듣고 다시 방문했습니다. 사업이 안정궤도에 들면 뭐라도 좀 배워볼까, 요리라든지 언어를 배워볼까. 사업이 안정궤도에 들기는 그냥 뭐 매일 식사 시작하기 전에 좀 특별한 메뉴 준비해주셨을까요? 네. PIC의 대한민국 과자를 먹는 날 2010년 빈티지. 네네네. 디켄팅 해드리고 좀 레이어링 되면 식사 드시다가 주머니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화이트 와인이 사실 가끔 보면 디켄팅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 장미가 이제 그런 꽃이니까 저는 계절감을 살리는 요리를 하고 있어서 매달 이렇게 꽃을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먹어보고 지금도 사실 봤지만 계절에 대한 메뉴는 제일 확실한 것 같아요. 일식에 대한 베이스가 있으니까 일본이 그런 건 좀 확실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요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름에 상징하는 과일 중에 하나인 참외입니다. 왼손으로 뚜껑 살짝 열어보시면 안쪽에는 가리비와 한치, 엔다이브 들어있고요. 가장 아래쪽에는 저희가 직접 재배하고 있는 방아로 만든 소스입니다. 젓가락 사용하셔서 전체적으로 가볍게 한번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 사이즈를 이제 찾으려고 셰프님이 매일매일 좀 수정해 가가지고. 아, 요 사이즈만 골라온다. 네. 가리비하고 한치를 살짝 구워서 이렇게 됐다. 아까 화이트로 왜 디켄팅 한다고 했어? 디켄팅에서 먹으면 재밌어요. 하토 디켐을 어떻게 먹냐? 이거는 꿀팁입니다. 반은 디켄팅을 한다. 반은 그냥 병에 둔다. 병에 있는 건 차갑게, 그 다음에 디켄팅 한 거는 그래도 약간 조금 꺼내서 온도를 올려가지고. 두 개가 완전히 같은 와인이 아니야. 다른 와인이야. 이번 요리는 저의 시그니처 요리 중 하나인 초두부입니다. 언뜻 보시면 일본의 계란찜 차오무시처럼 보이시는데요. 킹콩 100개만을 사용한 두부 요리입니다. 스푼으로 섞지 마시고 가볍게 떠서 드시면 됩니다. 작년에 내가 맛있다고 했던 것 같아. 갈아서 해야 되나? 콩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나 솔직히 그냥 주부라면 두부라고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오늘 다니엘 베지앙드페 샤블리 프리메크리 바이옹 2010년 빈티지입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화이트 와인이고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 마시기 참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고의 빈티지에 만들어졌어요. 이번에 제철 민어회와 페어링 해드릴 건데요. 약간 우유처럼 뽀얀 그런 느낌, 그 입안에 그 밀키한 느낌이 있어서요. 너무 가벼운 화이트 와인보다 오크를 쓰지 않지만 무게감 있는 화이트 와인을 추천드립니다. 와, 오크 안 쓰고 이런 향이 난다고? 한국이 어쩔 수 없이 사실 와인의 환경이 많이 척박하고, 그래서 사실 요새 보면 우리나라 소믈리에들 되게 노력 많이 하는 거다. 어느 순간 와, 진짜 저 사람들 진짜 머리 아프겠다. 와인 구하기도 힘들어. 뭐 오늘 준비해드린 사시미는 여름 보양식 중에 하나라는 민어입니다. 중앙에 보이시는 말랑말랑하게 생긴 불에는 가장 오른쪽 들깨 소스를 젓가락으로 살짝 떠서 사시미 위에 올려 드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사시미 민어 왼쪽부터 등살, 뱃살, 배바지살, 그리고 부레입니다. 아래 소스는 폰즈 소스, 다시마 들어간 간장, 그리고 들깨 소스. 민어 사시미가 제가 좀 좋아해서 아는데 퀄리티가, 기름기도 많고 퀄리티가 좋네.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대표님이 약간 셰프를 몸을 갈아 넣어서 만드는 약간의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야, 이런 거는 또 내가 또 처음 봤다. 이게 항상 저희는 계절 요리하는 레스토랑입니다. 계절감 조금 느끼실 수 있는 1호리의 식재료인데요. 가장 왼쪽부터 제철 은어, 랍스타, 메추라기, 채끝 등심입니다. 한번 보여드리고 주방에서 손질한 다음 앞쪽 1호리에서 구워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전복 뚜껑의 사이즈만큼이나 오랜 시간 자연에서 자란 귀한 전복 준비해드렸습니다. 같이 올려드린 캐비어는 러시아 캐비어하우스 캐비어의 오세트라 임페리얼 등급의 캐비어고요. 드시는 방법은 전복을 살짝 펴시고 위쪽으로 아스파라거스 캐비어 그리고 소스 아스파라거스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거 자연산입니까? 네. 아, 자연산 전복의 느낌이 있다. 확실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연산 전복이고 큰 전복임을 조금 더 네, 와, 나 비싸고 큰 거야 라는 약간 느낌이 좀 없어서. 이번 요리는 하모, 갯장어, 제철 갯장어입니다. 오른쪽 아래 초록색 조그마한 거 보이실 텐데 요거는 저희가 직접 재배하고 있는 시소로 만든 소금 시소코쇼입니다. 시소코쇼를 소금처럼 곁들여서 채소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아, 네네. 여름에 정수네. 네. 이거 과자처럼. 다음에 이제 고등어를 준비해보았고요. 고등어 같은 경우는 삼나무의 훈연에서 훈연향을 살려고 왔어요. 옆쪽에는 이제 바다의 푸아그라라고 불리는 아기가 한번 구워드렸고요. 아래쪽에 꼬냑에 절인 레드장어 같이 준비했습니다. 네비 해졸로 토카이스 아수 5 부토뉴스 2010년 빈티지. 아니 오늘 뭐 다 2010이야. 오늘 세 번째 2010년 빈티지 와인이에요. 헝가리에서 만들어진 귀부 와인이라고요. 이 와인은 달콤한 디저트 와인이지만 현재에선 식전주와 식사주로 아주 다양하게 활용합니다. 푸아그라의 페어링이어서 바다의 푸아그라라고 불리는 아기 강과 함께 페어링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감칠맛 풍부한 아기 강과 고등어 그리고 매콤한 소스, 상큼한 자몽까지 같이 드시고 달콤한 이 와인 따라 드시면 한국인이 사랑하는 단짠단짠 페어링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갑자기 레스토랑들의 이제 서비스나 뭐 이런 이게 갑자기 너무 급격하게 좋아진 느낌이 나만 그런가? 뉴욕 갔다 왔더니 한국이 너무 나이스한가? 야, 이거 뭐 숯도 좋은 것 같은 느낌이 기장탕, 마우스 기장탕. 작년이랑 다르다. 사람은 발전을 해야지. 저 김은 김 예전에 조금 눅눅해지는 감이 있어가지고 네, 보완하기 네.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이제 식물에다가 압착을 해서 한 번 더 구웠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혹평을 하셨어요. 그때 이후로 셰프님이 엄청나게 많이 보완을 하셔가지고 새롭게 만들었어요. 거의 뭐 이런 느낌에 너 한번 먹어봐라 뭐 이런 느낌인데 아까 구우신 예, 성게하고 김하고 밥 예, 최대한 빠르게 먹어보겠습니다. 생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캐비어스 캐비아 이 브랜드에서 소량만 생산하는 임페리얼 등급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옆쪽에 보이시는 벨루가 보드카는 쌀과 꼬추출물 들어가고 발효 과정 거쳐 독특하게 맛과 향이 느껴지는 보드카입니다. 앞쪽에 놔드린 하얀색 자개 스푼으로 캐비어 맛 살짝 보시고 캐비어를 보드칸에 전부 넣으신 다음에 섞지 마시고 한 번에 드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내가 이거 내가 또 찬 거 잘 못 먹는데 아 처음에는 달콤한 보드카와 참외의 맛이 나고요. 그 참외의 향이 되게 좋네요. 그냥 도수만 있지 뭔가 왜 보드카랑 캐비어랑 먹냐고? 내가 정확히 얘기해 줄까? 캐비어는 원래는 카스피에 이란 뭐 아제르바이잔 저 위에 러시아 그러니까 그쪽의 음식이었던 거고 그냥 거기에 술이 그거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캐비어 자체가 사실은 되게 고급이고 맛이 있다 보니까 그거랑 먹기 좋은 거지. 이 와인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오렌지 와인이고요. 오렌지 와인이라 하면 오렌지로 만든 와인이 아니라 화이트 와인을 레드 와인처럼 만든 와인을 뜻합니다. 정말 오렌지가 들어간 것만큼 향이 아주 풍부한 게 오렌지 와인의 특징인데 왜냐하면은 호두 껍질에 좋은 향 성분이 전부 있기 때문이에요. 앞에 노릇노릇 구워지고 있는 랍스터와 같이 페어링이 될 건데요. 해산물의 진한 감칠맛과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함께 곁들이는 베르블랑 소스, 치폴레 소스 같은 좀 향이 강하고 산도가 있는 소스가 무척 잘 어울려요. 앞에 구워지는 랍스터의 이 오렌지 색깔과 와인의 오렌지 색깔이 시각적으로 더 조화로워가지고 나중에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진짜 진일보했다. 난 뉴욕보다 서울이다. 소스는 여름 허브가 들어간 베르블랑 소스입니다. 3등분으로 나눠져 있어서 한 점씩 한 점씩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랍스터 맛있습니다. 이번 요리는 일급수에서만 서식하는 은어입니다. 신선한 은어에서는 수박 오이 향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쪽에는
같이 드실 수 있는 오이 소스 준비해드렸습니다. 소스에 푹 담궈서 같이 드시면 됩니다. 사실 은하고 그때 저 먹었던 거 엄청 바삭하고 굽고 싶어가지고. 이 정도면 은하고 그래. 더 이상 맛있게 쉽지 않다. 이건 2010 아니에요. 네. 1년 더 같습니다. 아, 네. 이번 요리는 앞서 드셨던 랍스타의 집게살 구이입니다. 몸통살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의 베르블랑 소스였다면 얘는 매콤한 침플레 소스로 준비해드렸습니다. 초록색은 고수 오일이고요. 소스에 푹 찍어 함께 드시면 됩니다. 작년에 먹은 거 찾아보고 있어. 왜냐면 거의 비슷해요. 사실 음식이 재료도 계속 거의 비슷하고. 근데 약간 완성도가 좀 다른 거 같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리벤지 오늘 리벤지 벤치. 이번 요리는 앞쪽에서 천천히 구워진 메추라기 손질해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메추라기를 익힐 때는 배 안쪽으로 삼계탕 익힐 때처럼 구운 마늘과 파를 잔뜩 넣었기 때문에 감칠맛이 조금 더 좋습니다. 드실 때는 잠깐 왼손에 끼시고 다리 부분 잡고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에 가슴살과 체리피클 같이 드시면 됩니다. 오, 이것도 재밌네요. 이렇게 장갑은 프리사이즈죠? 네. 아무튼 메추리 원래 제가 했는데 그냥 사람이 좀 많아서 이거는 열무 김치 따로 만들어서 열무 정치니까 고기 육수의 그 향이 풍미가 딱 나. 작년에도 32만원이었던 네. 것 같은데 솔직히 지금 머릿속에 떠올라요. 비슷한 가격대 30몇만원의 레스토랑들이 떠올리는데 그들이 내는 재료들하고 지금 머릿속에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고 있다 보면 너무 지금 차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민지를 봤어요. 네. 그냥 아무 부위에 상관없어요. 이번 요리는 2주 이상 웨딩징한 체크 등심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가장 왼쪽부터 크리스탈 블랙 소금, 갈치 속젓과 인도 향신료로 만든 양념, 가장 우측에는 우엉 장아찌입니다. 기호에 맞게 곁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VIP한테 제가 오늘 또 맛있게 먹었으니까 제가 내일 치즈 하나 보내드릴게요. 어? 90개월. 90개월이요? 네. 산 지 거의 10개월 지난 순간에 100개월이네. 숯불에 구운 홍감자, 버터, 치즈는 어떤 팔미자노 레지아노 치즈 맞죠? 네, 맞아요. 네. 민어 가마살 넣어서, 야, 네. 이렇게 보여드리고 주방에서 손질을 조금 더 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민어 솥밥이고요. 옆쪽에는 민어를 4시간 정도 푹 구워서 육수를 만들었습니다. 위쪽에 보시는 세 가지 반찬은 가장 왼쪽부터 저희 직접 재배하고 있는 시소로 만든 장아찌고요. 중간에는 매콤한 열무김치, 가장 우측에는 고추잎 된장 나물입니다. 아 근데 이게 진짜 내가 생각을 안 했네. 그때는 이제 그냥 여름에 먹고 아 그냥 이런 음식들 나오나 보다 했는데 이걸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계절이 이 정도 되면 진짜 다른 계절에 뭐가 나오는지 조금 궁금해지긴 하네. 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이 엘리베이터가 이거 지금. 야 이 바가 천장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벚꽃이고 벚꽃이 떨어져서 흩날리는 모습을 야 진짜 야 야 시원하게 입까지 마르라고 베르나르 토르네 밀레지 2009년 뒤집 준비했습니다. 열을 가하지 않아서 머스켓의 향이 그대로 살아있는 소르베 위에는 자스민 그라니타가 있고요. 초밥 샤리를 캐러멜로 만들어서 위에 뿌려드렸어요. 아래 있는 딜 펜넬 시럽에 적셔 드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디저트는 여기서 위스키는 빈티지가 잘 없는데요. 굉장히 좋은 해에는 이렇게 빈티지 위스키 만들기도 해요. 2007년에 생산되어 가지고 원액 브랜딩하지 않고 15년 동안 계속 숙성해 가지고 만들어진 위스키입니다. 위스키랑 잘 맞게끔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드셨던 와인인데 사진 찍으실 수 있게 찍으시기 전에 여기 벚꽃 컨셉이니까 여기 꽃게만 걸으라고 1년 전과 비교해 모든 부분에서 완성도가 높아져 계절마다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곳 쿡투게더입니다.